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올 추석 오직 SBS에서만 볼 수 있는 가수 김호중의 TV 단독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에 대한 김호중 인터뷰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첫 공개됐습니다. 김호중은 첫 TV 단독쇼에 대해 이게 진짜인가? 13년 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꿈꿨던 꿈이라며 감격해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과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숨겨왔던 제 모든 매력을 발산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아리스와 함께 춤을 추고 싶다며 댄스머신 김호중을 예고해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댄스를 위해 학원도 찾아다녔다는 김호중, 어떤 댄스를 선보일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신곡 무대 또한 이번 단독쇼를 통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SBS 김호중의 TV 최초 단독쇼 김호중의 한가위 판타지아는 오는 30일 고향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추석 연휴 중 TV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보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